지금 SPP에 계신 분들도 모두 다 안쪽으로 오셔서 관람석을 형성해 주시고요. 신발 여러분들, 그리고 신발도 좀 갖다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앞서 봉성군대만 책상을 갈라서 누가 이겼는지를 판가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우리 심사위원분들이 직접 후기를 적어서 이제 포인트를 줘서 누군가 이제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정하도록 하고요. 모든 순서가 다 마무리가 되면 마지막에 결과 발표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스테이지 오픈 켰습니다. 자, 결승에 나가주신 분들 좀 나와주시고요. 결승 방식은 아마 조금 다르게 진행될 겁니다. 뭐 매년 같은 방식일 때문에 아마 DJ가 직접 8 카운트에 8개씩 2번씩 돌고 아마 이제 올스테이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나오셨고요. 자, 오늘 결승팀 또 어딨나요? 또 나오셨나요? 네. 여기 잠시 모이셔서 우리 DJ에게 이야기 좀 들어주시고요. 심사위원분들께 우리 매니저님과 어떠한 형식으로 점수를 줄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 방식을 DJ가 직접 선수분들에게 현재 공지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떨어진 분들은 많이 갔나봐요. 그죠? 아니 좀 두꺼워져 죽었어요. 저를 끝까지 봐야 되는데 아무도 다 집에 갔네요. 당연하죠. 자, 그리고 많은 무대가 결승 무대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자리하게 하셔서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과 성격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저희 분들은 이쪽에서 계신 분들은 레드, 이쪽에서 계신 분들은 블루로 아마 표기할 텐데 체크를 잘 하셔서 나중이라도 결과가 바뀌거나 그런 일이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체크를 마치고요. 이제 해보십니다. 우리 팔로우 넘버 이제 포함한 거 같아요. 그래요. 팔로우 공유할 수 있어요. 너무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제가 연습했지만 보기 좋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큰 박수 함께 시작합니다.
다음에 가짜 8 카운트 8개씩 두 번에 한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올스케이트를 하고 마무리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분들도 잘 확인하시고요. 자, 레드, 블루 잘 확인하셔서 결과에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께도 자, 잠깐 모여서 어떻게 진행할지. 자, 뒤에도 잘하시니 루키 두 번째 분들도 잘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시고요. 올스케이트가 먼저 진행되고 이후에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여러분들 조금 못해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준비가 됐나요? 얘네 준비됐나요? 사시아! 아시아! 준비됐나요? 소개. 자, 도움이 준비됐어요. 도움이 됐습니다. 준비됐나요?
건강이 좋은데.